일어나자마자 먹는 신전 떡볶이. 매운 게 너무 땡겼어요. 네. 신전도 땡기고. 두찜이랑 고민했는데 맞아. 신전으로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중견날. 먹어봐요. 아, 저 오늘 순대가 땡기더라고요. 신전부터. 투순대, 투순대. 어우, 떨려. 아, 진짜 이게 땡겼어, 순대. 옥수수 땡겼는가 봐. 아, 침 돈다. 와! 오랜만에 먹는 신전 어떤가요? 아우, 매워! 아유, 맛있습니다. 아, 굿. 요거 튀김은 앞에는 오징어 튀김, 고구마, 이렇게 모둠 튀김. 만두랑 어묵이랑 다 있어요. 잡채말이. 오징어랑 고구마는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해주신 거. 아. 신전 중간 맛도 매운 것 같아. 진짜 귀엽네. 이건 참치마요. 어때요? 소스랑 같이 이렇게 싹 먹는 거니까. 맛있어요. 소스 좀. 맛있다. 두 개씩 찍고 싶은데 잘 안 찍어진다. 진짜 일회용 나무 젓가락 먹지 않으면서. 이건 케요네즈거든요. 오징어 튀김에 케요네즈 찍으면 맛있겠다. 저도 따라 먹어볼까요? 오징어 튀김 불닭 말면 먹어도 맛있던데. 맞아. 근데 방금. 맛있다. 뭐 테스트 해주세요. 신전 순대 맨날 시킬 때마다 그냥 별로였는데 오늘 맛있다. 그게 오늘 뭔가 진짜 퉁글퉁글하다. 오픈하자마자 시켜서 그런가. 다 차이 마셨나? 제말. 와. 애플 돌려 먹고. 이거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뭐, 애플 돌려서 그런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어묵에 잡채가 박혔는데. 잡채 소가 이제 안에 아예 어묵에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다. 그게 맛있어. 뜨겁고 맵고. 아, 좀 약간요. 짠. 아. 아, 그냥 집에 있던 과일주스. 잘 시작합니다. 좀.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근데 비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슬부슬 오니까 깨작거리니까 한번 또 시원하게 파고 와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그렇고. 난 순장 이건 4,000원인 줄 알았는데 3,500원이더라? 순장이 싼 편이야. 진짜. 신장시키기 잘했어. 저는 요즘 또 킴메이커라는 드라마에 빠져있습니다. 김희애님이랑 문소리님 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 아직 4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이거 먹고 와보려고. 오늘은 간단하게 집밥 차려봤습니다. 그래도 진수성찬인데요? 집에 다 있던 거예요. 아 이거는 집에 있던 고기로 양념하려 했는데 네. 고기가 녹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정육점에서 사셨구만.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 볼까? 아 배고파. 먹어봐요. 감자볶음. 감자볶음 맛있겠다. 오랜만에 해봤슈. 채를 잘 쓰셨네. 뭐야? 형 감자볶음에 다진 마늘 넣었거든요. 아 뭔가 특이한 맛이 났어. 다진 마늘 맛있다. 저 여기 양배추 좀 주시겠어요? 됐습니다. 먹겠습니다. 전 이거 양배추 쌈 아주 좋아합니다. 까리고추 제육이에요. 제육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까? 맛있다. 잘해. 양념을 좀 했어요. 맛있네. 싱겁길래. 야채 넣고 하니까 싱거워지더라고. 살짝 매콤하니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아주 굽구신걸? 고기가 연하다. 이제 또 한 개 떼어놓은 거지. 이제 냉장고가 좀 비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비워지기 무섭게 차더라. 근데 저희 언니가 또 냉장고 비워지는 꼴을 못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계란도 항시 있어야 되고. 네, 저는 계란이 네.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저한테는 계란이 네. 비상식량. 라면은 없어도 계란은 있어야 된다. 감자볶음 반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뭔가 밥이랑 먹기 안 어울린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좋아해요. 요거는 된장이 아니고 그 우리 간장 양념이 어울리나? 양배추 쌈에?
근데 제육이니까 쌈장 어울리는데? 쌈장도 우리 언니가 직접 만든 쌈장. 우리 집에서는 명인입니다, 명인. 아 근데 파는 쌈장은 좀 승이 안 차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는데? 쌈장이 나는 성이 안 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는 너무 제 입맛에 달아요. 시판 쌈장이. 그래서 고깃집 가도 그 주황색 쌈장 잘 안 먹거든요. 아, 근데 고깃집 가면은 그 살짝 시골 된장 같은 거는 황토색 쌈장 그런 거는 그런 거 나오면 좋고 그냥 쌈장 나와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 쌈장 완전 땡큐고. 이거 두근이야? 나눴어? 여기 괜찮다. 어디야? 거기 종암동 그 뚜레쥬르 옆에 정육점 있잖아. 우리 깔끔 사는데. 간장 양념도 있더라고. 앞다리살 같아요. 껍질. 뭘 시키셨나요? 네, 여름이 왔잖아요. 아, 만두 두 개는 뭐예요? 아, 케이크였구나. 그리고 물냉면. 와우. 맛있겠죠? 저는 냉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알감이 먹고 싶다 해서 혼자 먹으라 시켰습니다. 짜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제 덜어서 먹을까? 이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냉면 좀 먹을까지. 맛만 봐요. 혼자 먹기 모자란 거 아니에요? 에이, 모자란 거. 맛만 봐요, 맛만. 많이 줄 것도 없어요. 언니야, 미안한데 너 가위 안 먹어. 대쉬, 대쉬. 완전 한 젓가락이에요. 쟤는 만두도 보유. 아유, 다 주면 만두 두 개만 먹어요. 남는 게 있어. 맛있겠다. 맛있다. 이거 원래는 하얀색 육수인데 제가 이 양념을 추가했어요. 매운 양념 추가. 천원. 뭔가 밀면 맛있다. 계란부터 먹어야지. 면부터 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고기 만두. 찐만두 먹고 싶었거든. 완전 전문점이 아니라고. 백남옥 손만두에서 사올려다가
저번에 부산 친구가 서울에 밀면집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성수동에 있는 부산 밀면이었어.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진짜 부산 분이셨어. 그래서 갔는데 왔쎄 이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뭔가 만두가 뭔가 전자레인지 돌린 느낌이야. 피가 또. 다음에 만두 맛집 가보자. 우리 만두 맛집은 안 가본 것 같아. 응, 나 그거 먹어보고 싶더라. 이화 손만두. 이화 맞나? 손만두 맞나? 응. 이화 만두 엄청 큰 거. 그때 우리 지나가면서 봤는데. 다음에 그거 사와서 먹어봐야겠어. 근데 조금 아쉽다. 만두는 많이 하셨네. 냉면은 괜찮네. 냉면 나쁘지 않았어. 언니 나쁘지 않았어. 같은 안 되지. 그러면은 바람이 닿은 거예요. 우리 오빠. 안녕하세요. 알가미 두 번째 오빠 알통입니다. 백수입니다. 백수라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서 음악 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오빠 시끄러워서 닫았네. 알통 오빠. 아직 백수거든요. 가상인물이 몇 명이야? 세계관 거의 광야다, 맞지? 마트 함부라로 와가지고 소고기를 삽니다. 우리 언니가 이걸 먹잖아요, 또. 저는 저녁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럼 두고 오세요. 그럼 이건 와인이랑 먹어 맛있겠잖아. 생각 없으셨다면서. 와인이랑. 와인 사러 가보자. 오랜만에 와인 조져보자. 무난한 걸로 가자, 이거. 한 명만? 두 명 사야지. 애한테 낳고 있네. 진짜 부끄럽다. 우리 언니가 이거 고도 듣습니다. 가자! 고기 야채 와인 칠링백을 하나 사준대요. 왜? 칠링도 다 이렇게 사왔다. 와인 와인은 주점 안 가리고 먹어야지. 그래가 날 땡기는 거야. 뒤집어. 와 대박 맛있겠다. 연애값도 고기를 비싼 거 사서 저희 언니가 와인은 만 원대로 사자고 했어요. 맛있다. 맛있네. 시원해지면 더 맛있겠다. 저번에 근데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먹었어? 와우. 여기는 소스가 4종 있습니다. 유자, 고추절임, 소금,
이거 고추냉이 이거 홀그레인 레디치 홀그레인 머스타드 먹을까요? 먹읍시다. 와 진짜 잘 익었어. 소금만 콕콕해서. 아 또 산호 오랜만에 맛 보는데 소금. 와 뭔데요? 존나 무섭다. 유자 고추절임. 유자 고추절임도 궁금하다. 간이 되있네. 어우 맵다. 깨매주시네. 맛있나? 소고기 안 굽는다. 진짜. 맛있 거야. 살짝 삼겹살에서. 아, 맛있다. 오늘 산이 구만한 시라예요. 그래도 한우가 좀 세일하더라고요. 한 700g 샀거든. 냉장고에 좀 더 있어. 나 이거 고추 유자절임 맛있는데? 조금 해서 소금 조금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이거 조금 소금 조금. 이거 조금 이거. 아 와사비 쌈 조금. 아 와사비랑 이거랑 섞어도 맛있겠다. 아 그러네. 맞아. 같이 먹어도 맛있어.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먹을 때 먹는 약이 한 게 제일 재밌어. 제일 행복해. 고기 많이 먹어요. 예. 여러분은 저녁 뭐 드셨나요? 제가 맞춰볼까요? 각자 다르지 뭐. 소리 칩니까 또? 내가 고뇌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소금 짜서. 바로 맛있다. 맛있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짠. 에이, 힘들어. 이거 와인인데 위스키 향이야. 약간 그 탄닌 맛이 나서 그런가? 그런가? 괜찮아. 너무 맛있네. 저게 소고기 야채 랑무야 맛있어. 재현이는 소고기 쌈장 찍어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꺼내지도 않았어. 항상 쌈장 찍어 먹는 거 혼난다 내 앞에서. 뭐 꼰대시네요. 뭐 꼰대. 저요? 네. 꼰대? 꼰대인가? 아니 저는 더 맛있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 아니 쌈장보다 못하다 이러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개취종주.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지. 죄송해요. 저희 집에서 아무도 안 먹는 떡순 좋아하거든요. 이거 왜 싫지? 난 이거 어릴 때도 고깃집 가면 이거 아무도 안 먹는 데서 좋았는데. 내가 목 좋아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진짜 식감이 있잖아. 아, 아파가지고, 아, 그거. 그거 좀 어렵다. 우리 엄마의 아버님은 저녁을 드시는가 모르겠어. 우리보다 더 잘 드신다. 근데 서로 전화하면 맛있는 거 먹었네. 이렇게 하면 엄마. 너희가 더 맛있는 거 먹더만. 아, 없어요, 없어요. 없네, 없네요. 아, 더 시원해졌겠다. 아니, 뭐, 요렇게, 오늘도 오랜만에 막, 저연이가 자꾸 9만원씩, 9만원씩 했자니까. 나머지는 좀, TV 같은 걸 보면서, 즐기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가 아닙니까? 내일 봐요.
버신 냄새가 솔솔 나는데? 먹어. 와. 간이 맞나. 방금 대파 넣어가지고. 와. 괜찮죠? 응. 진짜 맛있네. 깊다, 깊어. 내일 먹으면 더 맛있겠다. 서브웨이크. 와우. 진짜 맛있겠다. 고격수입니다. 와. 얼큰하겠는데요? 얼큰하지. 옆에서 좀 침착해보네. 침 넘어간다, 곱사기. 굿. 반찬. 김치. 잘 먹겠습니다. 국을 어제 끓여놓기 잘했어. 아, 달켜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죠. 아, 장난 아닌데. 와, 소고기 진짜 많아. 풍년이야, 풍년. 얼굴 수도 있겠다. 와, 진합니까? 장난 아니다, 진짜. 가마솥에서 끓인 거 아닙니까? 어째? 그래. 진짜 맛있네 언니. 더 맛있다. 어제 맛봤을 때보다 더 맛있어. 어제 구워 먹고 남은 고기로. 더 맛있죠? 완전 달켰죠? 역시 국은 끓일수록 맛있어. 맞아. 끓일수록 깊어. 천천히 먹어. 아, 진짜 맛있다. 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잖아. 응. 해물 한자. 이거 오랜만에 먹고 싶더라고요. 아, 알감이 말하는 건 동원 게 아니고 한 손가락. 어, 한 손가락 빼고. 한 손가락. 맛있다. 봐봐, 야채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 비비고도 괜찮아, 얘. 진짜 맛있다. 우리 언니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봐. 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응. 맛있다. 그냥 뚝배기에 있으면 오늘 안에 못 먹겠는데. 너무 뜨거워서. 얼마나 먹을까? 맛있어. 소고기 먹고 생각하면 보통 하얀 색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난 무조건 빨간색 생각하거든. 그럼 지역 차이인가 봐. 얼큰 소고기 묵국이라도 하고 뭐 저는 서울에서 알았어요. 이게 경상도시 서울 묵국, 소고기 묵국이라는 거. 하얀 거는 잘 안 먹어봤어. 급식 말고.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소고기 끓여주면 무조건 이거 빨간색. 벌써 든든하다 나는. 벌써 여름 몸보신 한 것 같습니다.
소금 초복인가? 한참 멀었나? 6월 아니야? 6월? 6월인가? 아이고 잠깐만 그래. 어제 먹은 술인가? 어제 와인 저 두 병 우리 산 거 다 먹고 끝! 다 먹었어. 앞에는 다 드리죠. 물에는 또 드릴게. 짜라란! 와 오랜만에 슈프림. 좋아 좋아. 너무 맛있겠어요. 요건 양배추 샐러드. 네. 열무 찜지. 네. 치킨 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치밥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아, 안 먹어도 오래됐지. 맛있어. 떡 맛있다. 떡 맛있어? 밥부터. 와우. 역시 슈프림. 바삭해 보인다. 바삭해. 바로 양배추. 묵고심. 떡 맛있다고요? 저 왜 이렇게 쫀득하냐? 그지? 되게 커. 슈프림은 역시 집밥이요. 너무 맛있다. 쿨타임 찼거든요. 쿨타임 찼어. 익었어? 익어보니 상큼상큼한 걸. 처갓집에 히든 메뉴로 닭강정도 맛있거든요. 똑같을 때 거의 시킬 거야. 이것도 지나간 일도. 바삭해서 너무 맛있다. 오늘은 바삭하네. 이거 매운 과자 먹어. 유자 맛. 땡큐. 와 탄산 왜 이렇게 세. 후라이드랑 밥도 맛있는데. 아 그럼 별로일 것 같은데? 왜? 후라이드 밥은 너무 밍밍할 것 같아. 아니에요?
나 괜찮던데. 난 밍면 거 좋아해서 그런가 봐. 뭐 안 찍어 먹고? 드셔보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자. 뭔가 치밥이 오랜만인 것 같아. 크랭클 안 먹은 지도 오래됐다. 아파길드? 씨앗풀 찍으세요? 누가 씨앗풀 이렇게 합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맛있다. 양념 진짜 많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멀쩡이구나. 죽는 것마다 크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야지.